안녕하세요. 노른자수아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제가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책을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오픈해 본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총 3권이에요. 먼저, 저는 책을 알라딘 인터넷 서점으로 주문합니다. 10% 할인도 되고, 문구 같은 것도, 굿즈라고 하는데, 문구 같은 것도 주문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해요. 벌써 이만큼 읽은 책인데, 이거는 픽미라고, 나를 선택하게 하는 비밀습관. 나를 선택하게 하는 비밀습관 픽미라는 책이에요. 김범준 작가가 지은 책이고, 홍익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가지고 다니기 편한 책이고, 그리고 나를 브랜드화하는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 필요한 책인 것 같아서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책인데, 나라는 상품을 비싸게 파는 방법이라고, 나가이 다카히사라는 일본 사람이 쓴, 일본 작가가 쓴 책이고, 겟리온에서 나왔어요. 왜 우리가 연봉 협상할 때나 직장에서 생활할 때, 직장 생활을 할때좀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사게 되었고, 이 책을 좀 너무 읽고 싶어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최근에 왔는데 제가 이제서야 뜯어봤네요. 제가 언박싱? 이 책을 뜯어보는 영상을 찍었다가, 좀, 막 마우스도 떨어지고 좀 소리가 들려서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이책 재밌을 것 같아요. 목차를 보면 책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훑어볼 수 있는데, 제가 딱 꽂히는 그런 부제목이 있어서, 그러니까 목차가 있어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만둘 것인가? 계속 다닐 것인가? 그리고 그속 부제목으로, 목차로, 내가 딱 3년만 더 다니기로 결심한 이유.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목차 중에 똑같이 일해도 성과가 더 좋은 동료는 무엇이 다른가? 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챕터까지 나와 있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이책꼭 읽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리뷰를 길게 하진 않고 간단간단하게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존경하는 운동화를 신는 마윈이라는 책인데요. 왕 리펀 리샹이라는 사람이 지었고, 365 출판사네요. 알리바바 창시자 마윈은 은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은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근데, 마인이라는 사람이, 뭐, 회사도 30번이나 이력서를 넣었었는데 떨어졌고, 여러 가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순탄치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더 공감도 가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 책을 사봤습니다. 운동화를 신는 마인. 다 읽고 리뷰하도록 할게요. 책은 좀 무거운 편이고, 들고 다니기보다는 좀 자리에 앉아서, 책상에서 앉아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되는 책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바이.